자, 아저씨 송파님, 요즘은 허혈성 신장질환 진단비를 넣어 부정맥, 심부전, 심장 판막까지 담보가 나오는데 예전에는 삼성화재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밖에 없으니 담보 삭제하고 다시 가입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 S화재 무조건 2019년 전에 가입자들 무조건 해지해라 요 영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회도 하고 구독도 하고 또 장롱 속에 있는 삼성화재 가입자분들 거의 다 정리를 하고 다시 리모델링을 해주셨어요. 왜냐면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 그 전에 우리 삼성화재 설계사분들 오해 안 하시고 좀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영상 내보낸 다음에 삼성화재 설계사분들 전화 오고 댓글 오고 뭐 엄청 테러라기엔 그렇지만 엄청 그 안 좋은 댓글들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삼성화재 설계사분들이 뭐가 제가 뭐 불만 있다고 그러겠어요.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요. 2019년 이후 가입자들은 삼성화재 상품 많이 좋아졌어요. 뇌질환, 신장질환, 암, 그리고 비갱신형, 그리고 유산도 많이 좋아졌고 납입 면제도 되고요. 하지만 2019년 전에는 우리 삼성화재 설계사분들도 그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19년 전에는 갱신형, 비갱신형이 아닌 갱신형 T야, 그리고 암도 유산 진단비가 뭐 지금처럼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고 암 진단금의 뭐 10%, 20%. 물론 타사도 그런 게 있지만 그런 상품들은 예전 상품이 그랬지 뭐 2018년, 19년도에는 유사암 진단비가 2,000만 원, 3,000만 원 가입이 가능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유사암 진단비도 일반암에 뭐 10%, 20%만 나가고 이대 질병도 뇌졸중이나 뇌혈관, 뭐 허혈성 심장질환이 판매가 됐던 때였는데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급성심근경색 보장받기 매우 힘들죠. 요즘에 물론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서 2019년 전에는 그리고 적립보험료도 어느 정도 넣어야 되고 전체 다 갱신형 특약이고 납입 면제도 썩 메리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반 삼성화재 설계사분들은 그분들이 뭐 먹고 살려면 당연히 추천해야 됐지만 일반 법인 시장에서는 삼성화재 상품 매우 메리트가 없었고요. 최하였어요. 최하. 그나마 지금 인수 조건도 좋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2019년 전에는 많이 안 좋아졌다. 그 부분에서 제가 어필해 드렸는데 온갖 많은 분들이 삼성화재 왜 안 좋다고 까냐 욕 많이 먹었습니다. 저 뭐 오래 살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린 거니까 저는 삼성화재 설계사분이나 상품에 대해서 뭐 폄하하거나 안 좋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팩트 기준점에 의해서 2019년 가입자들 솔직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급성심근경색 있는 사람들은 삭제를 하시던가 근데 납입을 많이 했으면 유지하시고요. 플러스 알파로 손해율이 워낙 높은 부정맥, 심장 판막 아니면 염증계질환 보장이 되는 쪽으로 1, 2천 정도 추가해서 가입을 하시면 나중에 폭넓게 보장이 되다 보니까 우리 부정맥, 심장 판막 무시 못하잖아요. 그런데 급성심근경색 안 걸려. 아 물론 걸릴 수도 있겠죠. 제가 점쟁이는 아니니까. 하지만 걸릴 확률이 매우 적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참조.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 업무 수행 관련 고지사항. 본인은 프라임에셋 보험 대리점 설계사로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